약지가 더 길어요. 그래서 유전성 탈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재미있는 연구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검지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면 유전성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. 터키의 셀주크 대학교 우날이라는 교수분이 발표를 했는데요.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이죠, 테스토스테론의 노출이 많이 되면 약지가 길어지는데, 이렇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변환된 물질인 DHT, 탈모의 주성분이죠, DHT와 모낭이 반응해서 생기는 이제 그게 유전성 탈모잖아요.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.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. 저도 보시면 약지가 더 길어요. 그래서 유전성 탈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렇지만 약지가 더 길고 검지가 더 짧다고 해서 탈모 정도하고도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또 발생하는 나이하고도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경향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요. 탈모가 내가 생길지 안 생길지 좀 걱정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재미로 정도로 이런 통계의 경향이 있다지 확실한 원리라든가 이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요. 약지가 길다고 또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논문이 있으면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